매일에도 질리지 않는 눈화장. 전 무펄 음영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은 이렇게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께 저 체르비의 꿀팁 다 알려드릴게요. 음영 화장할 때 섀도우 딱 하나만 쓰지 않고 전 두 개, 세 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. 팔레트로는 99보단 49를 더 좋아한답니다. 기본적으로 색상이 탁하거나 가루날림이 있거나 혹은 밀착력이 아주 쎄신 제품은 제외하니까 포렌코즈 우디가 눈에 들어왔어요. 이 정도는 있어야 눈화장 할 수 있겠다 하는 컬러들은 바로 요거예요. 베이스로 음영의 정석, 로라 메르시의 진저 같은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는 꼭 있어야 돼요. 어떤 날엔 좀 더 딥하게 눈화장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약간의 붉은기도 섞인 웜 브라운도 필수입니다. 눈꼬리나 언더 삼각존에 살짝 색을 더할 때 필요한 쿨 브라운, 그리고 쉐딩으로 써도 괜찮은 뮤트 브라운, 요 정도는 꼭 갖춰야 돼요. 음영 최적 눈화장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죠? 저는 베이스로 항상 살구 브라운 컬러로 일단 스킨톤을 정돈해줍니다. 눈두덩이에 거의 다 바르고 언더까지 연결해서 통일감 있게 연출해주고요. 좀 더 그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딥한 브라운을 속눈썹 근처에는 더 발라주고 쌍꺼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 하듯 손에 힘을 빼고 발라줘요. 섀도우 남은 양으로 언더도 슬쩍 스칩니다. 눈매 연장이 필요할 때 팔레트에서 가장 딥한 컬러를 골라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삼각존,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차례대로 발라 마무리합니다. 신비로운 느낌 가득한 분위기 넘치는 음영 메이크업 요렇게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무펄 섀도우로 이렇게 연출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체르비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. 전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 체르비를 힘나게 합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